안녕하세요. 펌퍼런닷컴의 영댕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게이머가 원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고사양 PC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고성능 CPU와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지만 크기와 무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GTX 1070 with Max-Q를 탑재해서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젤이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15.6인치 노트북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콤팩트한 편입니다. 우선 상단을 살펴보면 기가바이트 로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에는 하얀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카본 패턴이 적용되었는데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듀얼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내부에 두 개의 팬이 탑재되었는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을 때 CPU 같은 경우에는 80도에서 90도, GPU 같은 경우에는 약 79도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면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바닥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이고 양 옆에는 2W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음질은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에는 15.6인치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3840x2160 해상도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물론이고 그래픽 작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젤을 살펴보면 베젤은 약 5mm로 엄청나게 얇습니다. 그래서 다른 15.6인치 노트북에 비해서 좀 크기가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베젤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의 키보드는 풀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숫자키가 탑재되어 있고 각종 작업을 하는 용도로도 유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키감은 상당히 쫄깃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터치패드가 탑재되었는데 크기도 무난하고 반응 속도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살펴보면 각종 스펙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거의 최고 수준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RGB LED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컬러나 패턴들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컬러가 흘러가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스태틱으로 설정하면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패턴들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키에 원하는 컬러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노트북의 앞쪽을 살펴보면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약 18mm로 스펙을 생각하면 상당히 얇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램 포트와 USB 3.1 Gen2 그리고 HDMI 2.0 미니 DP 오디오 단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확장 커넥터들을 이용해서 4K 모니터를 최대 3대까지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켄싱턴 락 홈, 전원 포네터, 그리고 두 개의 USB 3.1, 썬더볼트 3 단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SD카드 슬롯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확장성은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에는 8세대 인텔 i7 875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4.1GHz의 속도로 동작합니다. 최고 수준의 모바일 CPU 중에 하나입니다. 램은 지스킬의 DDR4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데스크탑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나 각종 그래픽 작업들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CPU-Z의 벤치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i7-8700K와 성능을 비교해보면 싱글코어 점수는 약 86%, 멀티코어는 88%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에는
엔비디아의 GTX 1070 위드 맥스큐 8GB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GTX 1070에 비해서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력 대비 성능비가 뛰어나는 장점이 있고 이런 게이밍 노트북에 잘 어울리는 그래픽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측정해 보았는데 12,728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GTX 1060 6G보다 약 20% 정도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에는 NVMe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용량은 512GB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ATA3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환경 설정에서 해상도는 풀 HD로 설정을 했고 그래픽 품질은 모두 매우 낮음입니다. 실제로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매우 낮음으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상단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90에서 8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옥 같은 경우에는 풀이 많기 때문에 약간 프레임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테스트 결과 약 78프레임이 평균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게임하는데 뭐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 저는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버워치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설정은 풀 HD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픽 품질은 매우 높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왼쪽을 살펴보면 110 정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테스트 결과도 평균적으로 뭐 110 조금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뭐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었고 그래픽 품질을 최고로 높여도 뭐 플레이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GTA5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A5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요구사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선 설정을 확인해 보면 해상도는 풀 HD로 설정을 했고 수직 동교환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뭐 게임을 플레이해 보지는 않고 이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씬들이 짤막짤막하게 이어져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프레임을 보여주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씬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하단에 프레임이 표시되는데 뭐 60에서 70, 80 정도까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씬 같은 경우에는 뭐 90, 100을 넘어가는 씬들도 있는데 이 정도라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양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배틀필드 1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관계상 캠페인 모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설정은 풀 HD이고 어드밴스에서는 다 미디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왼쪽 상단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표시되는데 뭐 105, 6 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틀필드 1은 사양이 높기로 유명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 결과 한 101프레임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은 8세대 인텔 i7 875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GTX 1070 위드 맥스큐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최고 수준의 스펙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두께도 얇고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베젤리스 디스플레이와 RGB LED 키보드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성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